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회사가 결성이 됩니다. 웃음 주식회사. 회장님, 저희 직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아직 못 올렸어. 에이, 삐삐 놀단 그걸 빨리 올려주면서 직책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삐삐 놀아. 나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가? 그렇지. 뭐. 너 CEO의 마음을 아나? CEO의 마음을. 에이, 이거 핑계 될 거 없으니까. 지금부터 웃음 주식회사 소감수다 정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에 방송했던 한남리 편 반응 좋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회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정확히 일주일간 조회수만을 집계합니다. 자, 먼저 송동욱 숲터널 드라이브. 기가 막혔죠. 그 맑은 공기를 쫙 풍면서 노래를 막 불렀잖아요. 네. TV를 제가 두 번 발로 차버렸습니다. 나 진짜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27. 70몇 건을 잘 본 거 아닙니까? 727 조회수가. 이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이 정도 조회수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네, 엄청난. 이거 제주어 퀴즈가 못해요. 우리가 같이 갈 때 자전거에 그런 합치면 조회수가 650. 예? 네? 제주어 말도 지금 못 듣는 사람이 1377. 네. 합해서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국보죠. 1377. 자, 다음 문제의 강창보 선생. 예. 사려니 숲길. 예. 그때 핫했는데 조회수가 257. 야, 이 사려니 숲길으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다음에 녹차밭. 이야. 녹차. 264. 야, 이거. 아니 내가 봐도 그거는 최고였었는데. 그래서 합친 게 520. 어쩌면 가장 이게 올바르게 조회수를 받았지 않나. 약간 진실돼 보이긴 합니다. 진실돼 보이긴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경보입니다. 예? 지금 본인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어? 게이트볼. 시간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게이트볼은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어떤 공간입니다. 예. 어르신들의 놀이고. 예. 조회수가 820이나. 예? 그럼 어른들이 이걸 눌렀다? 그러니까요. 의심을 해봐야 돼. 아니면 30-40대가 게이트볼을 좋아한다. 아이고 아니죠. 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소감수다를 하면서 지역마다 우리 청년회와 노인회 많은 분들의 전화번호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부 다 한 번씩 보시라고 뿌렸습니다. 밤낮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주변에다 알렸다. 주변에다 알렸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나의 맞아요. 예,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우리 회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또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순수하게 해야지 이런. 아, 그게 순수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저렇게 문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공익 제보가 들어왔어요. 뭐.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유행하는 내부고발. 예. 밑에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저 예빈이 친구예요.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예빈이, 예, 저희 딸 이름 맞습니다. 아, 우리 딸들도 아빠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이거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직책이 간절했으면. 간절했습니다. 인생을 걸었으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과 발표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태탕. 이것도 막 그락 뭐 뜨거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입천장 다 지었습니다. 음식이 뜨거웠죠. 685. 그래서 합산 1,505. 1,500? 다음 사원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임무만 네. 주어집니다. 예? 사장과 부장이 고르다 남은 데를 가시면 됩니다. 자, 예.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고심했던 직책이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사장이 됐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희망어리지 말고 시청자들은 언제든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에 조회수를 늘려줄 것이다. 그러면 화순하면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마을 분들께 미리 요청을 해서 6개를 뽑아왔습니다. 6개. 예. 더 이상 뭐 불평만 하지 말고요. 본인들이 선택한 곳으로 일단 가서 탐방을 잘 마치고 결과물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후보 준비! 야! 야! 우승은 직책이다! 우승은 이상이다! 야! 야! 아이고 이제 막 망고 농장 유명해 되는 애 일부러 또 이리 보러 와줄게. 이야. 아 향 좋다. 이제까지 왔으니 나 도장 하나 받으러 올까 하면 뭐 일을 도와드려야 뭐 도와드릴 일 없어가. 이렇게 익은 거 이거 하면 자기들로 떨어져 버리니까. 아 이렇게 망을. 아 떨어지더라도 이 망 쏘보게 하는. 야.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라 이게. 해봐다 이거 뭐 얼마 허구가. 이거 게 하나에 2만 5천 원, 3만 원. 예? 그건 흔한 게 이거 하나씩 다 손봐야 주게. 이거 함부로 만지면은 이거 괜한, 하나 괜한. 하나 떨어져 불민 게 어떤 걸 거라게. 아유 괜한. 괜한 이거 강 있으면은 예. 나 익은 거 몇 개 따면 주품에 강 한번 마시나 봐. 그 아니 그건 안 웃구다 그걸. 나의 그 1등은 이제 사장 요거 보소 사장 배지 달아놓는 이제 회사에서 이쪽으로 법인 카드도 나옵주마튼 아하 네, 나가 그냥 삽구다 오늘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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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한 거 그럼 나도 이거 예 법인 카드 이거 아, 예. 아, 예 알았어 이거 예 요걸로 아이고 망고 여기 공 하나 더 붙여서 50만 원 정도는 주셔야지. 에이 진짜 상자가 아깝다 상자가. 그래 어쨌든 부장된 기념으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아 이장님 오늘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화순에도 곶자을이 있었네요. 아 그렇죠. 화순은 전부 곶자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제주도에서 곶자을이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화순 곶자을은 한라산에서부터 해안까지 쭉 끊기지 않고 이어진 유일한 곶자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장님 좀 같이 소개도 좀 해주시면서 함께 걸으시죠. 예예. 예. 굳은데 괜찮으시겠죠? 예예예. 예, 예. 예 가시죠. 아 이장님 멋쟁이죠. 산방산이 쫙 보이면서 이게 한 번 이렇게 쭉 걸으면 몇 킬로 정도? 한 9킬로 정도 됩니다. 아, 9킬로. 아, 네. 운동하고 딱 부담 없이 걷기도 참 좋네요. 어? 근데 이장님. 네.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쇠똥 아니에요? 이거 쇠똥?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쇠똥이 여기 왜 있어요 이게? 아 여기 우리 마을의 곶자을은 유일하게 소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곶자을로 저희들이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또 같이 걸어가시죠. 네. 똥 조심하세요. 똥 조심하세요. 간호님 똥 조심하세요. 똥 밟으면 차 안 태울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유, 폐차할 때까지 오래오래 타야지. 정부자! 차 새로 뽑았나 봐? 아, 좋죠!
하시죠, 이장님! 하시죠! 아유,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아유, 아주 꾸름내가 나네. 꾸름내요? 이놈의 공기, 포레스트 낭내. 이야, 이거 뭐... 아, 이게 카약이구나, 이거. 이야,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오늘 딱 타그네. 오늘 조회수를 그냥 쫙 올리는 거야. 사람들 이제 다 좋아하니까. 자, 이거 사장님 만나봐야겠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 사장님 되십니까? 아, 예, 예, 예. 아, 이거 잘 됐죠, 이거. 지난번에 양 그 조회수 딱 올려신 뒤 양 꿀뚱해 있냐? 괜히 이번은 화순 딱 하신 뒤 사람들이 다 이걸 좋아해, 이게. 우리 그저께는 한 100명 넘게 와나 수객에. 아, 이거 그 정도 사람들 하용 뭡니까? 예, 수학여행 팀들도 많이 오고요. 무사냐면 예. 그 지오 액티비티라는 예, 예. 예, 저 지질 트레킹 코스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아, 이게 그게... 카약과 요트를 타근해. 예. 서근다리. 서근다리. 주상절리. 주상절리. 한망대. 한망대. 용모리 해안까지 이거 카약을 타근해. 아, 이걸 가고 요트 탄 쫙 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거 우리 사장님 닮았네. 이거 양 오늘 이거 딱 타그네. 이번은 양 승진을 좀 해야 됩니다. 걔는 꼭 도와줍소. 나가 도와주고 싶은데 예. 오는 날이 장날이오다. 그건 무슨 말이 꽝게? 오늘 예, 어저께도 보름 팡팡 불었지만 예. 오늘도 보름 세대는 해경에서 나가지 못해 겸수다게. 설상가상으로 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한 번만 다꾸다게. 아니 안 돼요. 아니 한 번만 다꾸다. 안 돼. 아니 한 번만 다꾸다게. 안 돼요. 아니 한 번만. 안 돼요. 아 이거 딱 타그네 쫙 하면 이건 그냥 조회수 금방인지. 아 사장님은 굉장히 좋은 사람. 아이고 예, 들어갑소, 예. 아, 사장님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데. 아, 버름이로구나. 이게 버름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 아, 오늘 좀 날구진한 일이 다 모인 것과? 오늘 다 날도 웃고 커난 안장들 이말 저말들 햄수다. 예. 개민이, 모인 김에 잘 돼서 나 실은 도장을 하나를 받아야 될 건데. 요걸 받자니 그냥 받지 못하고 삼촌네 농장은 망고 호콤 상화수다. 그걸로 주스를 내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네. 제가 받은 스텝 이용권 지금 쓰겠습니다. 우유를 사다 주세요. 우유. 자. 망고 주스 드실 분들은 그 철회대로 도장 찍은 24일 가장 최초로 이제 선불 도장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선불 도장을 받은 시민 받고 그러면 맛을 한번 봐보세요. 맛. 나 2등. 아 2등. 어디 봐. 진짜 맛이? 나 간도 안 보고 그냥 아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진짜 괜찮아 맛이? 아니 이거 하루도 닮은 게 야 이거 맛 좋다 해. 얼마나 당도가 좋아하시면 우유에 팝커슨지도 당도가 나오네. 야 이거 진짜 괜찮다. 도장 다 찍어 주고 가겠니? 네 맛있게 맛있게 네, 고맙습니다. 태양광 발전도 있고 그랬구나. 네. 와 근데 향이 너무 좋다. 네, 들어오시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마을 주민분들한테도 도움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되고. 예, 네, 그렇죠. 예.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어서 진짜 제가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박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선배님 한 수 알려 주실 거죠?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성동욱의 바리스타 되기 첫 번째 과정 선생님. 네. 선배님,
기다려, 기다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선배님? 제가 좀 거창하게 네. 가르치기 좀 그렇고요. 예. 일단은 원두를 네. 여기다가 요거 한번 이렇게 딸깍딸깍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오, 가득 찼네요. 그래서 얘를 평평하게 조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로. 무슨 도장이랑 비슷하다. 꾹. 눌러요? 네. 도장 잡듯이 해서, 오케이. 자, 주문하신 카페라떼. 자. 오. 자, 제주도와 비양도. 이거는 파도 물결, 협재해수.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수없이 많으니까 중요한 건 최적의 밸런스를 찾는 것. 송부장이 찾은 맛의 밸런스, 이것이 커피다. 커피는 역시 설탕 터. 아이고, 카약도 이거 안 되물고. 아, 벚꽃을 오늘 한번 쫙 해가야 돼. 이거 감독님, 이건 한 쪽에 이거 아니 여기 섬에 오면 안 벚꽃이 허용해야 되는데 이파리가 퍼렁해 버려서 이거 아이고 아니 영어면 이건 안 되는데 야 아 미쳐버리겠네. 에 양 오늘 감독님 오늘도 틀렸다. 이거 양 나 이거 우리 떠리 준 양 이거 카메라 고정강 잘 내보내니 내신디 이번 거지만 어떤 여기네 저 놀단 가기로 하기 마시.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건 어떤 거는 방법을 걸어줘 그네 나신디 가정가대니 하지. 아 이놈은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거를 영어여 그네 하면 아이고 눌러줘버려. 아이고 보세요 이거 됐다지만 딱 찍어가지고 에이 진짜로. 제대로 찍자 넘은 나 얼굴 나오고 이게 나와서 될까 아니 관계 건건한 딱 이거 자세 나옴 지향 엎드려 찍은 게 영나 이게 찐빵도 아니고 아이고 나 이거 아휴 이거 셀카 찍었더니 그네 이게 조회수가 안 나와 그건 그냥 나가 기타를 고조하십시오. 그냥 노래 부르면 한 거를 한번 찍어 그네. 요걸 어떤 만들어 보게 하시. 그대야. 봄바람이 날리면 난 난리는 먹고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아 괴롭구나 혼자만 걸었구나. 벚꽃이여 내게로 오라. 벚꽃이여 무사가 불었수가. 예. 아이고 이거 보름이 형생 이거 나무자도 불려본다.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지금 이 맞바짓과 아, 네. 여기 보면 이건 완전 우리 수박계 극조생이네. 아, 맞아요. 철벌이 나오시랑. 네. 맛있는 망고 그 퇴비를 또 일로 쓴다는 멍에. 아, 네. 야, 이거 그냥 망고 품은 수박 맞잖아. 예. 아,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맛있는 수박. 예. 우리 전국에 계신 소감자를 사랑해주는 시청자 여러분. 망고를 품은 우리 화순 수박. 기가 막힙니다. 극조생 수박. 그 홍보를 또 제가 열심히 해줬으나 요 도장 하나만 아, 네. 예, 여기에
자, 우리 예. 예, 차세대 농사꾼 우리 젊은 농사꾼이 찍어주신 도장 한 장 획득했습니다. 아, 아니 진짜 커피를 맛있게 만들고 CF도 찍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승 도장을 못 받았어요. 받아야 내가 웃을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난번 여러분 화북대 기억나시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우승 도장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한번 진짜 제대로 도장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소녀 같으세요. 소녀 같으셔. 아니 근데 동호회 분들이 아직 다 안 오셨나 봐요. 오늘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전부 오신 거예요. 예? 다섯 명이 끝이라고요? 말도 안 돼. 아, 이거를 수가. 이거 오늘 완전 작전 실패입니다, 이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근데 제가 동호회가 미녀 공방 동호회라고만 제가 알고 왔거든요. 원래 그 정식 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저희 번뇌 공방입니다.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웬만한 거 여기서 다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저 같은 초보자들이 혹시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일 쉬운 에코백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오늘 좀 우리 선생님으로 제가 오늘 1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기초가 직선 바뀌거든요. 아, 직선. 예, 그냥 일직선으로만 박으면 돼요. 아, 제가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선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선생님. 근데 이 예. 기계 미싱이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나가는데 예. 우리 자동차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천천히 가고 싶을 때는 악셀레이터를 되게 살살 밟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살살 밟으면 살살 나가요. 근데 달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달리시면 돼요. 야, 속도 조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예. 아이고, 이거 벌써 이거 오전 다 지난 이거 우대불 장인수가. 아, 이 노릇을 어떨 것 관계일까? 견한 양, 이 경로당 왕 어르신들한테 내가 부지런히 심부름용 도와줘. 그네 양, 한번 기가 막히게 얘기해 도장을 한번 받아볼까. 아이고, 삼촌들 안녕하실까?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소감수다에 는디서 왔습니다. 소감수다. 그 사카성 나오는 사람 있지? 나가 그 사카성 나오는 사람이 있긴지. 경은한 삼촌들 일만 시킵서. 나 아무 일이라도 나. 아니, 시기를 시기네. 아니, 뭐 바가는 일이라도 경기 구장 나시면 걸없어. 경기라도 나 다 고쳐드리구다. 그냥 뭐 걸없어. 아니 이분들 두 분 지금 오셨으니까 커피 두 잔 다서 드려요. 아, 예. 아니 삼촌 이제 어디가? 이제 예, 그러면 커피향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아이고 고맙다. 고만 있어요. 아이고 삼촌, 커피를 요 커피 이거 뭐야? 그 삼촌 이거 저 영분한 영 차크잖아 과 차크난 여기다가 양 요거를 하나씩 찍어주면 나가 이거 회사에 가면 양 이거 하용 받아서 진급해 마시. 요 위에 아니 위에서 형들로 아이를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핫싸. 그래도 요거 허여근에 삼촌님들이 양 웃어주는 양 고맙수다기에. 예. 아이고 고맙수다 삼촌. 아이고. 고마워. 예. 양 삼촌 연세가 어떤 됨 수광? 9살에 8살. 오래 살았지만 금착혀. 아이고 그게 아니오다기에. 영혜영 양 삼촌님이 이런 마을에 이추룩 장소에 사 아이들이나 먼딱 이거 뿜바당 사는 거 마시게. 고맙다 그런 말 걸어. 아이고 고맙수다. 아이고 나 이거 삼촌님 기바당 양
나도 웃음은 그냥 건강하게 달구다. 예. 아유. 세상아 피고 지른 섬마을에 아싸 좋다. 심판판 나가면 저 이제 무슨 떡 합니까? 아 인절미 맛있습니다. 인절미? 네. 아이고. 그냥 인절미하고 쑥 인절미가 뭐 치는 게 좋아? 쑥 냄새 나는 거 두 개. 아. 그 우리 저기 우리 여자 사장님이고 남자 사장님이 뒤에서 고만이 형, 기신이 형 버리기만 해. 뭐, 역할이 뭐 봐, 당신은. 예, 미식아. 비서? 비서. 안 뜨거울까? 아이고 아이고 막 늘어남죠 신양으로 아저 떡이 잘 데진 거 닮아볼까? 네 잘 데진다 이야 야 이거 맛 좋게 이거 아이 이제 나가 뭐 도와드리려 열심히 가. 어, 저 개념 클럽이냐 가면 해야지. 돼요? 응. 미식가루 맛이? 응. 다 되신가? 아이고, 야 이거 뭐 꼬이디? 매매 매. 아 이거는 이거 뭐? 보리. 보리 이거 볶는 거 맛이? 설놀이. 아. 맥주맥이 아니고 설놀이. 야 이게 맨날 이런 데서만 일했으면 떳떳하고 해야 돼. 동양군에 그 저기. 저 방송국에 가지 마라 여기서만 맨날 하든가 아 그 이거 볶는 거? 응 공형근에 이리서 우리 형 걷지 여기는 해주 그러면 어이 오 잘하시네 대충 선생님 아 이거 완성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니요, 아직 몰라 이제 예. 이거 윗단을 감고 끈을 달아줘야죠. 자, 여러분 정지하면 아닙니다. 한 땀 한 땀 이게 장인 정신, 이게 바로 장인 정신. 한 땀 한 땀. 조금 더 속력 내세요. 선생님 잘하지 않아요, 저? 아, 잘했어요. 오, 야, 이거. 아, 재밌네요, 생각보다. 자, 다 됐습니다. 같이 커팅하시죠. 에코백 만들기 커팅식을 했습니다, 야! 야, 꽝손인 제가 우리 선생님 덕분에 멋진 에코백을 무사히 완성을 했습니다. 뿌듯하네요. 가볍게 앞에 어디 산책하러 갈 때 물통 넣고 좋죠. 핸드폰 앞에 딱 넣고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어. 자, 그 미싱 푸디 미스행님 저도 여기에 제 작품을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멋지게 여기다 기부를 하고 전시를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도 좀 풀어주시고 냄새나면 섬유 연유도 시키고. 알겠습니다. 네. 고이 모시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야, 누님에게서 엄청 받으신지 한쪽 만원밭에서 일렴씩 마시. 저희가 그네 요 두 장을 받게 마시. 그룹서.
아이고 삼촌. 아이고 삼촌. 아이고. 뭐 힘쓰나 삼촌. 아이고 이거 만홍종 막 나와구나 내게. 아. 만홍종 허담수다게. 삼촌 이거양. 나가 도와드릴 거매. 예. 삼촌이랑 여기서 거만이양 노래나 듣고 괜찮소. 그럼 야인 먹는 것과? 먹는 거. 먹어줘. 먹지. 아이고 이거 맵다 양 이거 얘. 아이고. 맵죽에 그 멸치볶음 먹을 거. 나 이거 삼촌 이거 한 시간 안에 싹 나가 해줄구나. 아이고. 응, 이거 없애. 응. 이거 이거. 잘 이거 이 중양. 아이고 이 만홍 쪽도 이거 야네들 이거 무사히 저만장이 주로 검신 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곱게 잘 벌어졌죠. 잘 냄친 게 떡장씨 희도 데큰 게 떡 사세요. 이제는 우리 떡집을 오랑 마탕 해보나. 아이고 나홍 하나요 노래도 잘 불렁치게 얘기해.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경건한 게 우리 떠니 하나 있으시면 사위를 삼을 건디. 아, 똘 다 포라붙대가. 똘 다 포라부르네. 에이, 이거 참. 아이고, 하나 똘 하나 냉겨놔도 그걸. 냉겨놔도 사주 그걸. 손님은 기다리는 자취로 상식고 이름 바빠지고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이제 부지런히 다 해갑시다. 아이고 다 붙어보는 무게가 어떤 자기 태도. 아이고 참 이거 영영 허당 보면 영영은 이거 자기 무게가 참 제게 허여 사주게 제게 허여 썰매나 여기 썰지도 못 썰지도 못하면 딱 바쁜디 여는 무게가 여는 어디 동네 떠는 오라니 댕겸신게. 아이고 또 그래 왔대가 여기 어디 호구 마장이십사 이렇게 금방이 안 됐구매 양 미정이 아버지게. 아니지 우리 여기 미정이 아버지 얘기 봐. 오늘 나가 도장을 받으러 왔어. 도장. 도장은 무슨 도장을 받아? 떡 잘른 도장. 예. 잘 했다는 생각 때문에 찍어주고. 응. 야인 다시 오지 말라 하면 안 찍어도 되고. 아, 그 찍지 말까? 아까 며느리 어디 갔어? 며느리. 일을 잘했다. 열심히 했다. 네. 인정하면 꼭. 애기야 이거 한번. 자 여기. 응애 꼭 꼭. 어이구 이거 잘 찍었네. 오. 법인 카드로 해. 오늘 걸랑 이거 긁어줍자. 예, 네, 오늘 얼마치 이거 떡값. 이걸로 이제 한 잔씩 주고 떡 매경 우순 도장 하영 받아온 거다. 예. 하영 받고 돈도 하영 받고 경영은 아. 아 이거 돈 받을 거 아니 이건. 돈 받을 건 아니. 아니 무슨 도장만 받으면 돼 주게 그거. 아이고 나 돈 나올라 받아온 거 아니. 아이고 돈 하나 안 받아온 거. 갖고 다 이제 문이나 열어 줍소. 뭐야 이거? 아이, 뻥뚱한 데 왔잖아 이거. 아 잘못 왔네. 다시 한번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돼. 아 여기 아니네. 에이 이거 잘못 왔네. 나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어? 아 진짜
자, 오늘 하루도 화순이를 또 지금 구석구석 탐방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법인 카드는 일단 오늘 다 썼으니까 일단 주세요. 나 이거 오늘만 쓴 건데. 아, 그럼요. 굉장히 애껴 쓴 건데 나. 저도 하나도 못 썼는데. 얼마 쓰지도 안 했는데. 아니, 여기 그 쓰라고 넣는 건데 왜 안 썼습니까? 반납하는 줄 모르고. 하하, 남경 집에 가져가려고? 예. 우선 그럼 먼저 도장을 확인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도장을 제일 많이 받은 분에게는 법인 카드를 다음 말에서 쓸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합니다. 아... 미리 지급합니다. 선지급. 됩니다. 자, 먼저 송동욱 부장. 도장 두 개밖에 없네. 무슨 냄새야 이거. 아예 부럽네요. 도장이 내가 볼 때 너무 작습니다. 아, 뭐 저는 뭐 도장도 도장이지만 조회수로 또 사장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다음에는 우리 강창보 사원. 그 전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예. 꽃기, 꽃기. 예, 딱. 아이고. 예, 됐습니다. 21입니다. 예. 21. 자. 다음은 아, 부경부 막강합니다. 이 망고 가서 이거 뭐 이렇게 찍을 게 있나요? 6, 9, 12개. 44개? 이거 엄청나. 어허, 이거 또 1등인데, 이거 또 1등인데, 이거. 저는 떡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 개혁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마을 전체. 그분들이 다 찍어준 겁니다. 다 찍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떡을 주고 맛있고. 도장을 받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량공세 아닙니까? 뇌물. 예. 이거 뇌물이죠. 아니. 뭐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웃음 도장의 그 이해를 너무 협의의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주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떡을 열심히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런 광희의 웃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경보 사장에게 다음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법인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웃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인생이다. 마을인데 네. 어르신들도 오늘 많이 모이셨다. 이거 많은 게 아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이디가 장소가 영예분한 이만이만 뽑아온 것만. 밖에 또 있을 거야. 밖에 한 300명 지금 대기인 거죠. 예. 네, 참가분으로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청년회가 먼저 나오죠. 오. 성영훈 씨가 첫 무대를 꾸며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로 출발. 어떤 활동하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지금 연초에 우리 화순이 출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학교 갈 때? 네. 그리고 지금 원래부터 시작한 우리 출산용품 구입 지원 사업이라고. 출산용품을 구입할 때도 네. 지원을 청년에서. 네. 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담수풀장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남아 있는 수익금으로 네. 온열찜질기를 온열찜질기를 또. 하하. 네. 뭐 잠깐 몇 가지 얘기만 했습니다만 정말 그 다른 마을과는 또 차별화된 또 청년 애들의 또 아주 왕성한 활동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을 통해서 또 행복하고 잘 사는 우리 화순이를 위해서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땐 이분은 어떤 그 음악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노래 자랑을 많이 나가봤거나. 저기 다 함께 차차차에. 아 예전에. 예. 예. 그러면 그때도 출연했나고 오랜만에 출연한 거다. 예. 저 오랜만에 방송 나가신 데에도 저 아이들 아니면 가족들한테. MBC의 소감수다에 출연하신 뒤 우리 서방님 우리 애기들 손주 새끼들 아, 잘 손주... 감신가? 어쨌든 가족들도 보면서 아마 우리 엄마 나왔다 우리 할머니 나왔다 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고모 예. 형님 말해. 우리 저 프로그램 막 이천 자리는. 아 기과. 맨날 밤 수다에 맨날. 매달은 안 하고 일주일에 오면 어떤 매달 봅니까? 매주마다 아 매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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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열심히 예.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저기 집이 삼촌이니까 누구? 저기 노인 회장님 아니야? 아 노인 회장이 노인이 아 그 노인 회장님이랑 우리 회원 나오는 거 사진 홍보영 찍어주는 거 찍어 아 우리 아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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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게 경훈아 빡 잘 저 이렇게 그 방송에서 노래해본 소감이 어떻고 소감 네? 노래방 할 때 부를 때 많이 잘 아 노래방 할 때 막 잘 냅디가 잘하지 말고 깨키자 근데 오늘은 이 주객 막 좋은 기계로 한 저 어른 기계 얘기만 한 게 나팔 나팔 겁난 게 아 떨려 떨려 처음이다 잘해 수다 근데 잘해 잘했대요 노래에서 노래 잘해서 그냥 그만이면 돼 주객 무시 아 주객 저 혼드셔 여기 저 혼드셔 여기 혼드셔 여기 아 알아서 가 그만 난 말로는 게 직업인데 그만 그만 고라 그럼 나 밥 그만 고릅석에 여기 형님한테 그만 불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걔는 저 카메라 감독 그만 찍어 게 이거하고 똑같아. 오늘 노래제는 한 긴장하연 술 한잔 했구나 예. 술은 항상 반주로 아 반주로 한, 아니, 평상시엔 오두바 탕등입니까 거렁등입니까 항상 거렁 11로차 아 11로차 11호. 그렇지 11호 아 왜냐면 나는 그 차를 몰거나 오두바를 타는 순간이 음주운전이 다기 때문에 우린 기자 그거라서 그러면 아버님 뭐 일은 뭐 햄수가 일 농사 노트메 일 햄수가 노트메? 노트메가 먹고 와 아 노람 따위 말이 과 일은 특별히 아니고 그냥 반주 혼자 먹으면 그냥 동네 그냥 동네 아 걔도 건강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 건강하시다 그 아버지 우리 저 아들 딸들이 봅니다 테레비도야 네. 아버지가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한마디 하지 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80 넘으니까 그 남은 여정 건강하게 살고 예. 그 후손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하동노인네 부녀회로 그게 무슨 노인회란 말이 거게 야 그 하동노인회는 60살부터 받는 것과 7등 야 근데 막 젊다 야 여기 하동 모였을 거야 야 하동노인회 만세 와 아 하동 이제 이런 어른들은 딱 죽어지라 막 비싸
비싼 구루모를 부르거나 부르거나 아니면 하루방이 막 잘 내주거나 밖에 안 댕기게 하루방이 잘 내. 밖에 안 댕기면 집에 전만 잘 쓰지. 화순 물이 좋아. 화순 물이 좋아. 아 화순 물이 좋대. 좋대. 예. 아 고환 조순하게. 깨어난게. 고환 좋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재미나게 삽시다. 예. 예 박수 주세요. 아이고 이거 막 머리 조여 막 아침에 이거. 어머니도 막 멋쟁이 어머니 나오신 게 그냥 이거 막 옷도 쓰고 맨 이거 시커먼 거 아이고 저 기념 사진 찍으면 잘 사프게 돼 잘 웃음 속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젊을 때도 막 멋쟁이 일어났지야 키도 막 옛날에 예. 옛날에 형인 빼딱고도 탁 신형이 니 걸어다가 민 기자 춤 옛날에 아가씨 때 딱 졸업당하면 춤을 잘 춰는 아니 그냥 근데 잠깐만 저분은 누군지 한번 알아봐서 동네 어른이니까 같은 동네라는 게 잘 알아주게 아 동생 친구 친구의 누님이니까 얼마나 그냥. 옛날에 난리였는지를 다 아는 거라 그냥. 가족들한테 한마디 없어 마지막으로 가족들 예 우리 가족들 건강하면 제일 좋겠다 예예 난 기자 말 하얀 건 누구 싫어구나 하는 얘기 자 우리 강금수 어머니께 박수 한번 주세요 강금수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도 노인의과? 예. 실례지만 연세가 67세예요. 뭐라? 우리 악단장이 나이 들어보면 수가 이 어른이 나이 들어보면 수가. 형님 봐봐. 이 어른이 더 늙어 보이지. 닮아. 야, 꼭 닮았죠? 형님, 닮았어. 아니 눈매가 똑 닮아. 눈이 요금형 부선해. 눈이 요금 부선. 눈이 저축 되자면 밤이 라면을 혼 다섯 개 끓여 먹어서 계란 두 개 놓고 행운에 먹어서 아침이면 눈이 뜬. 아 근데 진짜 저기 다 젊다야. 비결이 수가 비결. 뭐 항상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좋게 그렇지 예 그리고 다 그냥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하하 예.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그냥 재미있게 사니까 젊어지는 게 특별히 와봐 아유 뭐 공기 좋은 것도 사람 좋아하시더군요 사람이 앞으로도 여기서 재미나게 앞으로 한 50년은 더 재미나게 살아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 잘 삽성해 분여회원들 하하 참 부지하영 왔죠 아이고 우리 화순 분여회는 또 키를 마찬 뽑았구나 얘기를 들은 일 없어 아이고 어땠 오늘 그 안 나오 캐는 걸 안 나오 캐는 걸 막 어거지로 나왔지 분회장님이 분회장이 어디 갔어 아 이분이 분여회장이구나 아, 옆에다 걔는 분여회장이 저 분여회장님 우리 저 분여회 활동하는 거 소개 좀 해줍소 네. 크게 활동하는 거는 뭐 어르신들 뭐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거 피해서 마침이 두고 그렇죠. 또 화순에서 제 1년 동안의 큰 행사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예. 어쨌든 우리 분여 회원들이 열심히 또 우리 경로 행사도 하고 재배. 또 같이 식사하는 날도 와서 도와주고 하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마지막으로 크게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네. 경례. 고맙습니다. 분여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예. 부탁드릴게요. 아, 거기
데냐 어디로 가는 데냐 어디로 가는 데냐 옛날에 키 이만염인 소수남이라 나서 옛날에 또 그 흰 구두 빼구두 신으면 또 하하 나팔 바지 딱 해네 칠성통 가고 막 해지야 헛살 놀래댕길 때 어디 간 높대가 아 놀래댕길 때 뭐 우리야 뭐 이 뭐 제주시로 해가지고 제주시 서울을 많이 다녔 거야 서울도 간노라 집에서 밤수 깨게 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아이고 곧단보란 다 오라죠 지금 이거 아 이거 뻥뻥뻥 어쨌든 저 재미나게 사는 게 좋은 거다 그냥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저 방송으로 또 뭐 할 말씀 한마디 없어 우리 가족들이나 마을 분들이나 우리 마을을 이렇게 위해가지고 MBC 방송국에서 네. 와가지고 이렇게 저 많이 행사를 베풀어줘가지고 상당히 좀 감기부량하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종종 이런 그 기회를 가져가지고 우리 마을 이제 어르신들 좀 행복하게 좀 더 만들어줬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마지막에 즐거우셨어요? 네. 항상 웃고 즐기면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우리 와순이 만세!